이게 평가 문제가 아니니까 요 해설을 어디서 잘 들을 수가 없고. 근데 우리 수강생들은 아 요거 그 극한의 기하적 모습을 쫓아가서 왠지 6평 30번이 막 떠오르는 문제니까 그렇게 풀어보고 싶어서 풀라고 하는데 잘안 되는 그것은 진짜 나쁜 것이다. 얼마나 연습을 했어? 자, 생각해봐. 집중. 6평 30번에 탄젠트 함수가 나왔어. 탄젠트는 뭘 갖고 있어? 점근선을 갖고 점근선은 극한 값에서 만들어진 직선이야. 즉, 한없이 가까워지면 x는 2분의 파이라는 점근선과 탄젠트가 구분이 안 돼. 이거야. 왜냐면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이게 y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근선과 탄젠트는 거의 같아져. 점근선은 극한의 개념을 깔고 있는 거야. 그 탄젠트 함수의 6평 30번에는 무리 함수가 나왔잖아. 무리 함수는 한없이 y값이 커가. 저 무한대로 가면 무리 함수와 탄젠트가 만나는 두 점의 y값은 한없이 커져 있을 거야. 저 위로. 그러면 탄젠트의 무리 함수와 탄젠트의 교점은 무리 함수와 점근선의 교점이라 해도 무관하다. 점근선이잖아. 기하 선택자들이 쌍곡선이라는 걸 배워. 쌍곡선에 점근선이 있어. 여러분들이 그리는 이 2차 포물선을 옆으로 눕히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걸 반으로 자르면 무리 함수잖아. 근데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포물선이라는 것은 점근선이 없어. 한없이 커져가. 6평 30에 무리 함수를 쓴 이유는 탄젠트와 점근선이 같다라고 치려면, 즉, 점근선 두 개에 탄젠트가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무리함수가 와서 만나는 두 점, 아니, 저두 점은 그냥 무리함수가 뭐랑 만났다? 점근선이랑 만났다고 쳐. 라고 하려면, 한없이 위로 가야 돼. 그러니까 한없이 위로 가는 게 무리함수야. 무리함수는 y값을 무한대로 올리는 역할을 한 거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탄젠트는 점근선과 같아져 가요. 근데 그 기하에서 쌍곡선이라고 하는 게 쌍곡선이라고도 하는 그 쌍곡선은 점근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점근선이 이렇게 이 쌍곡선은 포물선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쌍곡선은 쭉 뻗어나가는 곡선이야. 포물선은 이렇게 구부러져서 계속 무한대로 올라가고 얘는 쭉 뻗어나가는데 얘는 저 멀리 가면 이게 직선인지 쌍곡선인지 구분이 안 돼. 쭉 뻗어나가거든. 근데 이 쌍곡선에서 점근선을 뭐로 구하냐면 극한식 속에서 구해내. 점근선 자체를 극한식 속에서 x가 무한대로 갈때 쌍곡선의 y값과 어떤 식을 줘. 이 둘을 뺀 것이 0으로 간다라는 극한식 속에서 점근선 식을 만들어낸다고. 그게 개념이야. 점근선은 시작이 극한이야. 오케이? 점근선은 그렇게까지 멀리 가면 둘은 같다고 봐. 이게 점근선이야. 그러니까 점근선이 있는 함수들을 잘 받아야 된다고. 6평 30의 탄젠트, 여기에 유리 함수. 너무 다른 함수지만 둘다 공통점은 점근선이 있는 거야. 유리 함수는 뭐가 점근선이야? X축이 점근선이야. 저 멀리 가면 이게 유리 함수인지 X축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 멀리 가서 유리 함수랑 코사인 함수가 만나는 점은 유리 함수 말고 점근선인 누구랑? X축과 코사인 함수랑 만나는 점으로 대신할 수 있어. 이게 포인트라고.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고 정확히 점근선을 갖고 있는 함수를 줬잖아. 납득? 유리 함수의 점근선은 얘는 X축이고 그 점근선이라는 것 자체가 한없이 커지면 같아져 간다라는 극한에서 만들어진 거라. 한없이 x가 무한대로 가면 유리 함수와 x축을 같다고 보는 게 개념이야. 그게 그렇게 만든 게 x축이야. 그래서 유리 함수를 45도로 싹 넘기면 그게 쌍곡선이거든. 사실은 기하에서 굳이 얘기를 하는 게 점근선은 극한식에서 만들어진 함수라. 한없이 커지면
함수 대신 점근선을 써도 돼 라는 게 개념이라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즌 2인지 3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를 여러 번할때 그중 사인 함수와 유리 함수를 한번 써서 교점이 나오면 그들의 차이는 파이를 향해 가한적 있고, 또는 근본적으로 기하를 못 내는 입장에서 나올 수 있으므로 접선을 계속해서 X축과 평행하게 갈수 있어. 갈수 있어. 라는 문제를 천우신조인지 뭔지에서 또 했어. 오케이? 그리고 그 외에 또 뭔가를 했어. 그 기억이 잘안 나. 어디 썼지? 그거는 유리함수를 쓴 건, 그건 3월학 3평 대비 천우신조에서 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이 점근선, 극한의 세상으로 들어가면 함수를 점근선으로 대신하겠어. 절대 안 까먹겠죠? 절대 헷갈리지 않겠지? 어떤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느냐?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함수는 100%다. 오케이? 해볼게요, 그러면. 네. 자. 원. y는 x분의 2파이랑 코사인 x 두 함수를 그릴 거야. 저건 장난이고. 이 정도. 코사인은 그리고 수원에서 잘 생각해봐.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와 만나는 직선 함수가 주어질 때, 그 만나는 점이 중요할 때, 둘이 관계를 맺으려면, 즉, 두 함수의 관계라는 게뭐 사회적 관계는 아니잖아. 언제 만나? 이거라고. 근데 이 사인 코사인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잘안 나오는데, 너무 당연해서. 최대치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얘들은 이 사이에서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함수가 얘들하고 만나고 싶어?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런 다항 함수들이 얘랑 만나고 싶어? 그럼 어느 영역으로 들어와야 돼? 1과 마이너스 1 영역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y 값이 1이 되는 순간을 되게 잘 보라고 했던 문제도 있었어. 우리 했던 문제 중에. 이건 알파 테스트에서 했던 것 같아. 시즌 1 알파 테스트에서. 0,0을 지나는 직선, 수열 문제로 풀었던 것 같아. 기억이 안 나겠지요? 그 문제를 나는 반드시 시즌 1, 2, 3 중에 1, 2 중에 한 번을 써. 이게 안 나온다 생각할 때쯤 되면 꼭 나오거든. 몰라서 못 풀진 않아. 근데 빠른 시간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사용하려면 한 번은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직선에 뭐냐면 기울기가 2n-1분의 1이었던 x, 그 0,0을 지나면서 얘가 언제 1을 찍고 나가는지를 봐라. 기억해요? 유리함수는 지금 감소함수야. 언제 1을 찍고 들어오는지를 봐야 돼. 너무 당연히. 그러니까 언제가 1인지를 봐야지. 얘가 1이 되는 x는 얼마다? 2파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여기가 2파이, 4파이. 유리함수가 쭉 와서 얘를 찍고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a1, a2, a3, a4 이렇게 가겠지. 이쯤에서 한번 볼게. A1, 2 이런 초기항들은 전혀 X축과 가까이 있지 않아. 근데 이게 점점 가잖아? 그럼 우리는 유리함수를, 지금 문제는 N이 어디로 간다고? A1, 2, 3, 4 했을 때 무한대로 간다고. 유리함수가 X축과 같아져가는 순간으로 가고 있는 거야. 왜? 점근선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유리함수와 만나는 두 점을 여기를 an이라 하고 여기를 am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그두 점을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라고 쳐도 되겠네. 한없이 커지면. 그게 점근선의 개념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탄젠트를 점근선에 붙여놓고 유리함수를 줬던 6평 30번. 가지고 변형한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렇다면 얘가 지금 얼마냐면 규칙을 봐야 되니까. 일반항을 봐야 되니까. 그렇다면 a3 여기가 뭐냐면 2분의 1파이 여기가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여기가 2분의 7파이.
여기가 2분의 9파이. 이제는 이렇게 붙는다고. 그러니까 A3이 2분의 7파이가 된다. AN은 얼마? 2분의 2n 플러스 1파이. 물론 지금은 아니지. 근데 n이 한없이 커지면 유리함수 대신 누구를 쓸수 있다고? 점근선 x축을 쓸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때 an은 뭐와 같아져 가냐면 2분의 2n 플러스 1파이와 같아져 간다고. 됐지? 그럼 n이 한없이 이미 커졌어. 한없이 커지고 있는데 결국 이 둘은 합쳐질 거란 말이야. 왜냐면 시그마의 변수는 k야. 잘 봐. 시그마의 변수는 k야. n은 누구의 변수야? 리밋, 극한의 변수야. 리밋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있단 말이지. 무한대로 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 a의 n 플러스 k를 찾아야 돼. n이 한없이 커져 있어. 근데 저 k는 뭐냐면 k는 자연수야. 자, 대답해야 된다, 이제. 배에 힘주고, 복식 호흡하고. 자, 한없이 n이 커졌을 때 an과 K가 3이라고 생각해봐. AN과 AN 플러스 3은 얼마 차이 나겠어? 몇 파이? AN과 A의 N 플러스 3. 3개 차이 나는 항은 몇 파이? 3파이. 왜? X축과의 교점으로 보면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A의 N 플러스 K는 뭐랑 같아진다? 물론, n 자리에 n 플러스 k를 집어넣어도 돼. 일반항처럼. 근데 기하적으로 봐도 납득? 여기다가 얘가 1 더하기 2분의 1의 파인데 얼마 파이? 얼마 파이? 외쳐! 얼마 파이? k 파이. 왜 입을 안 열어? 왜 입을 안 열고 가만히 있지? 뭔 파이? k 파이. 오케이? 여기에 애매한 지점 있어 없어? 있을 수가 없지. 왜? 점근선이니까 x축이. 그래서 유리함수를 준 거야. 그래서 우리도 유리함수를 갖다 쓴 거야. 자, 플러스 k의 파이. 됐나요? 됐어요? n 어디 갔어? 2분의 n. 그렇지. 딱 해놓고 틀려버려. n 어디 갔어? 요게 n 플러스 2분의 1. 오케이. 자, 여러분들 반응을 보느라 집중력을 흐렸네. 다시 ng. 아니, 여기서부터 편집 한 번만 해주세요. A의 n 플러스 k는 뭐 파이? 하나, 둘, 셋. 다 같이 외쳐봐. 한번 소리 들어와. 하나, 둘, 셋. k 파이. 아, 진짜. 협조 안 하네. k 파이를 더하라고요. 그리고 여기 분배하면 n 더하기 2분의 1의 k의 파이. 오케이? 아, 이게 원 스텝이고, 이게 이 문제 포인트였을 것 같아. 왜냐면 그 다음이 투스텝은 그런데 시그마 뒤에 코사인 연산은 할 수가 없으니까 아직 우리가 안쓴게 뭐냐면 두 식을 연립해서 코사인 제곱의 a의 여기가 x라고 한다면 코사인 제곱의 저 a의 n 플러스 k는 유리함수와의 교점이니까 코사인이라는 삼각함수를 없애고 이게 사실은 어떤 식을 합성시켜 놓은 거니까 코사인 없애고 더 심플하게 이걸 하면서 어떤 그 기대를 하냐면 그냥 시그마 뒤에 n에 대한 다항식이 아니 k에 대한 이 변수 k에 대한 다항식이 오면 좋겠어라는 기대를 하면서 해도 돼. 왜냐면 하나는 그냥 x에 대한 식이니까. 그래서 투 스텝은 이제 주어진 식을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이 있고 코사인 a의 n 플러스 k는 교집합이니까 a의 n 플러스 k분의 2파인데 그걸 제곱했으니까 a의 n 플러스 k의 제곱분의 2파의 제곱인데 맞아요?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a의 n 플러스 k는 저놈이니까 쟤를 제곱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n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k의 제곱에 파이의 제곱분의 저거 a의 n 플러스 k의 제곱분의 2파이의 제곱이니까 4파이의 제곱. 요렇게. 코사인 제곱의 a의 n 플러스 k를 이렇게 바꿨을 뿐이야. 이해돼요? n이 무한대로 가는 세상에서 a의 n 플러스 k는 얘가 될 테니까. 납득? 오케이? 그럼 해볼게요.
리밋을 붙였을 때 저렇게 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했어. 미적분의 기본 정리할 때도 리밋이 없으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서 높이를 찾을 수가 없는데, 리밋이 붙으면 dx분의 dy라서 높이를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무한대로 간 세상 속에서의 식의 극한값을 볼 거기 때문에 요게 a의 n 플러스 k였어. a의 n 플러스 k 항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투 스텝을 봐야 되는데, 요걸 연립해서 집어넣는까지는 했어. 근데 이때 하면서 사실은 이런 기대를 할수 있어.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 제곱까지의 식은 연산할 수 있잖아. 수원에서 배웠잖아. k가 어디 있나 봤더니 안타깝게도 분모에 있죠. 그렇다면 이웃하는 두항의 차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정적분으로. 그렇죠. 이 분모의 변수가 있는 함수에 대한 부정적분은 구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적분으로 넘어가려면 누구를 xk로 잡을 거냐인데, xk로 잡으려면 n분의 k라는 식을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게 사실은 이 문제 포인트고, 그 많은 친구들이 온, 오프에서 계속 질문을 하는 이유인 것 같아. 여기까지 일단 해결됐죠? 자, 이제 이 다음은 그냥 정적분으로 변환시키는 거야. 요 과정 때문에 막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 자, 변환은 시켜볼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그마 연산이 안 되네, 이 생각해야 돼. 오케이? 분모에 k가 들어있네, 이웃하는 두항의 차, 이런 것도 안 되네. 다행히 분모에 x에 대한 식이 있는 함수를 적분할 수 있으니까,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뭐 부분적분이 나오면 하면 되고, 치환적분 나오면 하면 되고, 그냥 기본적인 초월함수의 적분이면 하면 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n분의 k를 만든다. 그럼 분모 분자에 뭘 넣어야 된다? n 제곱 밑에 요 안에 k가 있기 때문에 n 제곱을 나눠야 돼. 그럼 제곱 안에 n을 나누면 분모에 n을 나누는 거야. 그러면 2n분의 1, 그리고 여기에 n분의 k. 그러면 분자에도 n을 나눠야 되잖아. 여기에 n분의 1, n 제곱분의 1을 해야죠. 제곱 안에 n을 나눴으니까. 그러면 n 하나 약분되고 여기에 n분의 1이 생겨. 됐죠? 그러면 식을, 실수하면 안 되니까 식을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더하기 n분의 2n분의 1 더하기 n분의 k의 제곱 분의 파이 제곱 나눌게요. 파이 제곱. 그러면 4의 n분의 1. 식 요렇게 정리. 됐죠? 자, 누구를 xk로 잡을 거냐? 변환 한번 시켜볼게. 요게 xk다. n분의 k를 포함한 통으로를 잡을게요. 그러면 분모에 xk가 x로 갈 거고, x의 마이너스 2제곱에 대한 적분은 마이너스 x분의 1이라서 금방 나올 테니까, 통으로 xk로 잡으면 델타 x는 k에 1, 2, 3, 4 들어가. 그러면 n분의 1이야. 그럼 적분 구간은 k가 1이면 적분 구간 한번 체크해 볼게요. 1 더하기 2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에서부터 k 자리 n까지 들어가니까 1 플러스 2n분의 1 더하기 n분의 n까지 들어가니까 1. 그런데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1에서부터 2까지. 오케이. 자, 리밋 시그마 붙어서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k가 x가 되겠죠? x제곱분의 4. n분의 1이 요 자리인데 얘가 델타 x가 dx가 되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이게 나와요. 이렇게? 네. 10월 28번. 눈에 확띌 거야. 6평을 출제하신 분들의 교집합이 크기 때문에, 이 점근선을 유리함수로 대체해서 냈네. 우리도 유리함수 낼까 했는데, 유리함수를 썼네. 그런데 28번이 어쩌고저쩌고 막 시끄러워, 지금. 10월 28일, 28번이 28일이 아니고. 28번이 궁금해. 이거 630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이거 가장 잘 푸는 풀이는 뭐야? 막 이런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된다는 거를 당연히 알죠. 오케이? 네, 그래서 분명 볼 거다. 우린 뭘 기억한다? 점근선.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뭐, 이렇게 안 하면, 그렇다면 이 AN이라는 걸뭐둘 사이에 있다?
라고 해서 이걸 확정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아주 근본적으로 풀수 없는 방정식인 거야. 코사인 안에 있는 각이고 그리고 밖으로 튀어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풀수 없어. 너 이거 풀수 있는 방정식이야? 풀수 없어.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로. 양쪽이 같은 값으로 가서 얘도 그 값으로 갈 수밖에 없어. 라는 그 일반적인 풀이를 쓸 수도 있죠. 됐습니까? 네. 그 정도. 27번. 별표. 그래서 기본적으로 풀 때는 이렇게 푸시고, 검산할 때 샌드위치 정리든 그 열심히 푸는 풀이로 검산해 보시고, 네, 그렇게 집에 가서 샌드위치 정리해서 푸는 거 해보세요. 해보지 않았을까? 그지? 네. 의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찝찝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내가 쓸수 있을까라는 고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점근선이니까. 오케이. 기하를 배우면 너무 당연해, 이게. 그래서 거기서도 점근선이 극한의 본질로 사용되거든요. 오케이. 통과.